여기가 뭐 유명한 데인가? 유명한 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타이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된 것 같은데 홍보는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 있다든지 그 영어가 많다든지 그런 데를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 그러게. 점심 좀 먹고 가겠습니다. 대학원 가서 딱 맛있게 생긴 게 있어갖고 여기가 사와라가 유명하다. 사와라가 한국말고 추노. 지금 시킨 게 이거네. 여기서 셋 그거랑 요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거 시켰어요. 네. 시야하도 지금 시킨 게 누그즈시 세토 라는 게 뭐지? 이건 뭘까? 치라즈시 같은 거? 여기 쓰고 있잖아. 사와라. 아, 사와라 기니라. 사와라 여기 사와라라는 그 사와라가 한국말로 생선이 꽤 유명한 것 같아. 여기서 이쪽에서 사와라? 네, 됐어. 세계의 미술관, 오하라 미술관. 맛있어요. 맛있어. 자, 이게 아마 메인 밥이고요. 치라시 스시도 아니고 이건 뭘까? 자, 그건 치라시 스시지. 자, 이게 사와라라는 아까 삼치? 삼치, 철입니다 지금. 삼치가 지금 최고라고 철입니다.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이거 타코, 예, 문어 튀김. 자, 이게 이거 기니라, 기니라, 기니라. 노랑, 노랑, 기니라. 노랑 정구지. 사라가 뭐라 했지? 삼치. 아, 몇 번을 물어봐. 야. 아, 뭐하고야? 사하라 아시오. 맛있어. 뭐. 이거 쓰이모노도 이것도 맛있다. 유수. 유수는 먹고 싶었어요. 엄청. 향 좋아. 보세요. 좀 전에 설명 들었는데, 이제 까먹었네.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도 우리 그 나이라서 그래. 나이 기억 못해. 기억은 못해. 위에 놀이 그것만 그 이름도 이제 까먹었어. 한 10초 전에 들은 걸 까먹어. 아, 그렇다고 우리 이거 먼저 먹자. 이렇게 찍고 다 부서는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나 좀 실패했어. 지금 누구 왜 그렇게 뿌리려고 그래? 바보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너 이거 뭐 싫어? 아 맛있다. 스다치랑 싫어해서 최고. 너무 맛있다. 이것은.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와, 와, 최고. 생각보다 맛있다 이거. 내가 그 어느 정도 그거 있잖아. 맛있을 것이라. 내가 나도 맛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맛이 그 생각에 한 네 배. 고소마케. 고소마케. 그거 다음에 되면 고추 고이소네. 오케이. 이거 먹어본다. ママカリね。 ママカリ。 ママカリ。サラだけです。すだち絞るのでお塩で食べていただく。ママカリはもう塩質で洗ってるんで、お塩よりも醤油の方が合う。ああ、なるほど。美味しい。うん。で、ジョアのスタイルよ。 코하다 스케가라. 코하다라. 맛있는 코하다다. 이쪽이 맛있어. 스시인데 찐 거야. 겨울이니까. 그래서 이건 이 지역에서 먹는 것 같고 오사카나 도쿄에서는 별 안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것도 절이 있어서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늘까지라니까
이거 보고 오시는 사람은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음에 겨울에 다음 겨울에 오시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살짝 따뜻한 숯이 최고다. 야, 잘 들었다. 아니 아니 구경하면서 이런 거 처음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많지 않아. 그렇지. 진짜 우연치 않게 들어온 집인데 너무 맛있게 처음 접하는 음식들도 많고. 그래 이 집 처음 택한 것은 그 전면에 영어 없고 한국말 없고 뭐 그런 느낌이 없어서 일단 도전해보시다 해서 하고 메뉴 보니까 없어요. 근데 사진으로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이거랑 이거 딱 찍고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근데 누구짓 찍으면 안 되는데? 누구짓은 지금 없어지니까. 이거를 갖다가 캡처를 해갖고 가갖고 요거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월달부터는 없을 거니까 다음 겨울에 와서 드시고. 그래서 계절 따라서 이거 생선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 집은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오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오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있을 거지? 응? 1년 내내 있을 거잖아. 1년 내내 있죠. 아, 사와라도 1년 내내 있대. 단지 지금이 제일 맛있을 뿐이지. 별로 안 좋네요. 평범한 저 비즈니스 호텔을 갔습니다. 예, 저 바로 앞에 있고 위치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청결하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추장 살짝 추가합니다. 왜? 추가하기 전 고추 먹어봅시다. 아, 안 매워. 전혀. 쫄면인데? 이건 이것대로. 질 떨어지게 삐끼가 뭐예요? 호객행위를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군데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홍창수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돼.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망해서 거기서 두 점만 먹고 나와서 또 다른 한 군데를 갔다가 왜 이렇게 하는지 요걸 먹자. 어? 우리 요걸로 먹자. 이걸 광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우리의 꼬림점은 이거다. 아이치. 이거 치리톤이 나오라고 하는데 원래는 여기 철판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사카에서는 치리토리라고 합니다. 쓸바퀴야 쓸바퀴. 치리토리 왜 쓰는 치리토리라고 하냐면 이 모양이 그 쓰레바지라고 하나?
쓰레바지처럼 생겨갖고 쓰레바지라고 하는데 이 모양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 모양을 보고 지리토리 나베 그래갖고 일본에 있는 예전부터 살던 일본의 교포, 일본에 살던 한국 교포분들이 고안을 해낸 요리. 딱 한국 맛은 아닌데 그 일본에 사는 한국 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일본과 한국이 좀 조합이 된 맛이라고 할까? 맛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이 드시면 살짝 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맛있습니다. 뭐 달콤하면서 조금 매콤. 이게 아마카로라고 하는데 달매. 자, 아, 진짜 이거 맛있겠다. 자, 이거 그냥 마사시고 진짜 그지? 자, 이거 맛있겠다. 아, 좀 도쿄 스타일이네. 와, 아, 맛있다. 좋아. 다시 맛이 맛있다. 다시 먹어봐. 돼지 먹었냐? 일단 아침에 조식이 좋아요. 난 익숙이야. 사라다 아침부터 풀 먹어. 씨. 고기를 먹어야지. 저희가 오늘 오사카 성을, 아 오사카 성이래, 오카야마 성을 하루 좀 빌려봤습니다. 아씨, 아씨. 저희 본가를 소개합니다. 우리 이철천지 원수입니다. 저희 본가 맨 위층을 소개시켜드릴게요. 4층에서 계단인가? 올라갑시다. 덥다. 6층. 아, 지금 이래. 난방 꺼줘. 저기 난방 좀 꺼. 더워. 여기가 우리 옛날에 다락방이었었거든. 옛날에 여기서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놀고, 이거 옛날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보고. 안 보인다. 돈 내야 되나? 그래, 돈 내야 돼. 나도 계속 보다가 아무것도 안 보여. 이상하게. 이렇게 사진 찍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좀 하루 저 저녁으로 빌린 곳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빨리 찍어, 힘들어, 포즈. 볼로 좀 하고 꼭 잡자. 그 가운데서 여기.
아, 나 정말. 가만히 있습니다. 비둘기 한번 가실까요? 자, 지금부터 저희 집 정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집 정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좀 태웠어요. 이게 사 여기 저 이 시기가 되면 한번 태워. 여기가 원래 착 잔디가 있는 곳이거든. 얼마 전에 싹 한번 태우고 이제 또 봄이 오면은 촤악. 야, 잔디가 잘 되고 있으면 진짜 개그 딸 것 같아. 물도 좋아. 와, 좋지? 야, 진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나는 저번 주에 여기 사진 보여줬어요? 어. 원래 이런 데인데. 나 저번 주에 많이 보고 왔어, 잔디는. 아니, 나 어렸어요. 여기 뛰어 놀았으니까. 오. 그만하자. 옛날에 여기서 일했었어? 네? 일했었다고? 잔디깎이. 좀 살짝 왼쪽으로 올라가자. 아, 이야. 이랬을 텐데. 오늘. 와. 그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그 하스 아니고 뭐야? 쇼부? 에? 어디? 쇼부는 하나도가 손난 사이도단 장가 못도 못다서 아. 자, 아래가 차죠. 역시 그거 논이 아니고 이렇게 곱같이였어. 이 사진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데. 오. 300년 역사에서 오늘 제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꽃도 없고 잔디도 없고 날씨는 참 좋다. 날씨는 좋다. 날씨만 좋다. 봐봐, 이 학을 어떻게 찍었나. 이렇게 학이 오나 여기. 이게 일이 끝나고 너무 이쁠 걸 기대하고 잠깐 들려봤는데 여기 오실 때는 시기를 잘 정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2월 달에는 이 잔디를 다 한번 태우니까 기대를 하고 왔다가는 좀 1월 달에 눈 내릴 때나 그렇지. 2월 달만 좀 피하면 시절인가. 근데 잔디가 그렇지. 없는 2월 달만 피하시면 괜찮을 그러네. 것 같아. 요 딱 요 시기만 피하시면 될 것 같네. 굉장히 잔디만 이쁘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 갑시다.